아니 근데 나는 진짜 정말 여자들 조금만 이렇게 한 잔만 마시면 이렇게 되고 막 그것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. 병으로 따지면 그럼 2박 3일 동안 내내 뭐, 드실 수 있어요? 뭐. 어, 한 잔에 그 손님들만 바뀌어요. 아. 선배님은 가만히 그랬어. 계신데 네, 한 12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. 아~ 2박 3일이 지난 줄 몰랐어. 그래. 거기 진심원 선배는 다수잖아, 늦으시잖아. 아유, 오빠들은 저한테 안 돼요. 응, 큰일 나. 저기 병원 닌게로 맞아야 돼. 어, 근데 그렇게 술을 네. 좋아하셨는데 지금 술을 끊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그렇죠. 또 그 끊었다는 이유가 안 취해서 그러니까 이건 처음 듣는 이유. 먹어도 먹어도 안 취해서 내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다 그냥. 나 매일 먹으면 뭐야? 나 안 취하는 거야. 술이 안 취해 진짜. 나 진짜 너무 돌아버리겠어 진짜. 그래갖고 나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안 먹었어요. 근데 여지까지 안 먹고 있어요. 어, 얼마나 됐어? 아니 안 먹으면 돼 그냥. 언제 딱 끊으신 거예요? 지금 3년 넘었어요. 잠깐만요. 잠깐만. 냄새 한 번. 술 아니야. 아, 진짜 어쩐지 약간 향태가. 이거 술 아니라고.